자, 그래서 다시 민준이 이 중에 몇 번이 틀렸나요? 어? 틀린 거 없다 그러면 되겠죠. 다 맞았네요. 오케이, 그럼 하나씩 읽고 뜻.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이 뜻은? 그녀가 매일매일 파란색 청바지를 착용합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wear의 뜻은? 입다. have의 뜻은? 가지다. 또는? 먹다. 잠깐만, 청룡아. 엄마한테 전화 드려. 전화기 있냐?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기다려. 만들다. 그 다음에 leave의 뜻은? 살다. 전부 다 무슨 시야, 지금? 하다시죠. 하다시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라는 얘기고, she wears 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he, she, it 3인칭 단수가 무슨 격이야 얘? 무슨 격이? 주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 대명사예요? 주격이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he, she. does를 넣으면 되고, 이때 where 같은 경우에 그냥 s만 쓰면 된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앉아서 기다려. Okay, her grandfather has a nice yacht. 이 뜻은? 오케이, 그녀의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멋진 나이스 야트, 멋진 요트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인데, 근데 her father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he면 3인칭 단수고 무슨 격이야? 주격이니까 여기에 have에 does가 들어간 형태, has가 돼야 된다. 오케이, 3번. My sons are honest. They don't tell lies. 이 뜻은? My 아들들은 정직하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They don't tell lies. 오케이. 그래서 my sons. my는 무슨 격이지만? 소유격. 이지만 my sons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they죠. they는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여기에 they,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My s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나. 에나. 핸드폰이요. 아빠 차, 아까 병원 갔다 왔는데 아빠 차에 두고 와가지고. 준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잠깐만. 너 아이디 비번 알아? 아니요. 기다려. 그래서 애나 makes butter cookies every Sunday의 뜻은 뭐고? 애나는 만든다. 버터 쿠키들을. 아이, 청룡아 어머니 오셨다. 아, 이제 수업 중이라 가지고 문자 제 답장 드렸는데. 아니 그거 말고. 아, 예. 예예 아이 됐어요. 버터 쿠키를 every Sunday 애나가 매주 일요일마다 버터 쿠키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애나는 안만 길어봤죠? she죠. 어, 들어갔네. 몇 번인지 알아 너? 30번.
37 해설 성취도 확인 1:1인데? 남은 부분 있죠? 남은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어? 내가 통문장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아서? 어, 또 누구한테 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He is in Korea now. He doesn't live in Europe.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한국에 한국에 지금 있다. 그는 지금 한국에 있다. 그는 살지 않는다. 뉴욕에. 그는 뉴욕에 살지 않는다. 만약에 그가 산다였으면 he lives 해야 되는데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여기에 not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니까 doesn't 뒤에 원래 모습인 live를 넣으면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 2, 3, 4, 5 중에 틀린 거 몇 번이죠? 1번 1번 틀렸습니까? 딴 거는 다 맞았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1번 my my sister owns a restaurant. My sister runs a restaurant.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R-U-N-S. 오케이. 그러면 My sister runs a restaurant.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My 여동생은 나의 여자 형제는 운영한다. 식당을. 식당을 운영한다. 여기에 run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달리다지만 여기 runs a restaurant 이렇게 사용하면 운영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주격 she인데 그렇다면 run에다가 s does가 들어가는 형태는 그냥 s만 쓰면 되는데 쓰즈 시치도 아니고 o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es에서 틀린 거고요. 계속해서 2번 Helen and her brother love their cat. Helen and her brother love their pet. 뜻은 뭐고? 헬린과 그녀의 브라더들 남자 형제라 하면 되겠죠? 남자 형제는 사랑한다. 그들의 애인도 헬렌이란 사람이 있는데 헬렌과 헬렌의 원래 헐는 뭐 대신었냐 헬렌즈 소유격이니까 헬렌은 헬렌즈 브라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가 좀 길죠. 누가 헬렌과 헐 브라더가 다 러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 두인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도 또 소유격 뭐가 보입니까? 데어가 보이죠. 데어는 뭐 내심었냐 헬렌즈 앤드 헬렌즈 브라더즈 헬렌 앤 헬렌즈 브라더 러브 헬렌즈 앤 헬렌즈 브라더즈 팻 점 찍고 S 해야지 소유격이 된다 했고요. 어쨌든 they love의 형태로 두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S 붙이지 않고 한다. 계속해서 3번 두 캐리 앤 잭 라이프 Italian. Italian food. Do Kelly and Jack like Italian food? 이 뜻은 뭐고? Do Kelly와 Jack은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예요. 앞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좋아한다예요. 아 좋아하니. Kelly와 Jack은 좋아하니. 이탈리아의 음식을 캐리와 잭은 이탈리아의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만약에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do.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They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칠 때 없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They don't know my email address. Okay, they don't know my email address. 뜻은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메일 주소를. 그들은 내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 They인데 무슨 doesn't know냐?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es Dann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 의 뜻은 뭐고? Danny가 듣니 라디오를 밤에. Danny는 밤에 라디오를 듣니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Danny는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does가 앞으로 나오는 거 맞고요. 오케이, 도즈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는데 잘못됐죠. He'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잠깐만요. 틀린 개수 적어놨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세요 했는데 답을 이렇게 썼네요. 그럼 틀린 건? 스테이 인 디스 호텔 He does not send text messages. 틀린 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없다고요? 1번 틀렸다고요? 몇 번? 없죠. 뭐 버뭇거립니까 자꾸. 어? 오케이, 그래서 예, 우리말 칼질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문장에 누가 다 찾고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예, 안녕하세요. 그들은 뭐 한다? 머문다가 보이네요. 그들이 머문다인데 그냥 그들이 머문다를 그들이 머무니로 바꿔놨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머무니 호텔에서. 그들은 머무니 Today stay.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is hotel. Do they stay in this hotel? 그러면 stay가 무슨 뜻이에요? 머문다. 머물다 하면 무슨 시고 그들이 머문다? They stay. 그들이 머무니? Do they stay. 그들이 머물지 않는다? They don't st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또 잘라보면 누가? 그는 뭐한다? 보내지 않는다가 누가다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문자 메시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그가 보내지 않는다? He doesn't send 무엇을? Text messages. Send의 뜻은? 보내다. 보내다니까 또 무슨 시예요? 아다시. 아다시죠. 만약에 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였으면 He
He sends 이렇게 됐겠죠. 보내지 않는다니까 여기 있던 does랑 not을 합쳐서 does not send, doesn't send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뭐 또 몇 개 이 중에서 뭐 틀렸어 이랬는데 버버버거리지 말고요. 됐습니까? 또 무슨 뜻인지 해석해달라 그랬는데 한참 걸리지 말고 바로바로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